정말 다른 팀 하는 거 진짜 너무 보고 싶어. 나도.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해. 오랜만에 이 기분을 느끼고 있어. 이 현실 타격감. 언니가 한숨도 안 잤지? 오랜만에 해서. 맞아. 쫄깃하네. 얘들아. 네? 근데 우리 탈락 배틀은 할 일 없어. 아우. 걱정하지 마. 오케이. 진짜. 이번에 진짜 우리 믿자. 서로 믿자. 우리 밥 먹고. 예스! 잘 해보자고요? 야. 내일 우리 다 뚜껑이 열리는 거야. 어떠세요? 난 물냉파 맛있어. 나 원래 물냉파야. 이거 괜찮다, 진짜로. 어, 그랬어. 오늘 타임테이블이에요. 오늘 타임테이블이고요. 뭐? 홀리뱅 43명. 어? 야, 홀리뱅 43명. 최고 인원수네. 진짜 많아. 어, 우리가 제일 많아. 아니야, 43명 있어. 홀리뱅 43명이야. 한 친구 아니야? 와. 야, 인원. 와, 잘한다. 잠깐만. 야, 다 쓰지도 못하겠다. 무대 남떨어져 떨어지겠네, 맨 끝에 애들은. 홀리뱅이 더 무섭다. 홀리뱅이 제일 무서운데? 43명.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팀이 제일 인원이 적네, 지금. 우리가 지금 홀리뱅이랑 10명 이상 차이가 나긴 하네. 아니, 뭐 메가 미션이라며? 메가면 메가답게 많이 해야지. 풀 다섯 명이면 메가는 아니고 약간 메? 네? 우리가 너무 센데, 근데? 우리 진짜 센. 진짜 선수들의 모임. 든든하네요. 응. 게스트 중에는 우리가 진짜 최고인 것 같은데? 아니, 연예인 몇 명이에요? 연예인 찬스 뭐예요? 이분들이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도 아니면 도야. 원투는 무슨 연예인가? 아주 대중 투표에서 아주 그냥 연예인 지인 없어서 서러워서 살겠노. 말했잖아, 이건 연예인 홍보 포인트 아니라고. 여기는 연예인분들 파티. 연예인 음원 파이터 아니잖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댄서들끼리 배틀한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연예인이랑 싸우고 있는 게 웃겨. 지금 연예인 누구 나왔다고 긴장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작품 얘기를 할 수 있는 댄서들끼리 뭉쳤으면 좋겠다. 이번에 다 떨어지고. 빨리 시간이 없어. 왜 뭐 하는 잔데? 자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약간 이상한 그림인데? 열심히 준비를 안 한 느낌? 군기 봤죠? 엄마한테 혼나면 안 돼. 사실 저에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셋! 이거 탈락 예상표를 지목받을 만하진 않지 않아? 컴퓨터 플레이 해주세요. 아, 나는 무섭다 이제 이거. 누가? 아, 갑니다. 네. 주근. 스트릿 음원 파이터 메가 크루 미션 앞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전달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 뭔데? 그들은 다른 크루의 메가 크루 리허설 영상을 모니터하게 됩니다. 그리고 7 크루 가운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크루를 지목하는 자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왜? 난 자신 있는데? 아니, 자신 그러네? 있죠. 아, 완전 평가하고 싶은데 어떡해? 아, 되겠다. 뭐야, 쌤 손에 땀 난 거예요? 자체 투표에 되게 꼴찌나 되게 하위권으로 하면 진짜 불안할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보는 눈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맞아. 자체 투표에 누가 1등 할까? YG는 믿음이 있어. 잘했을 것 같아. 잘한다라는 믿음. 저는 그래도 확신하는 이유는 저희 노래 파워가 너무 세요. 맞아. 우리 YGX잖아. 이를 갈고 준비했을 거야. 얼른 보여주세요. 대형 딱딱 맞는 거. 그러니까. 되게 많이 혼난 것 같아. 어? 군기가 봤자 걷는 거 봤어? 르르르르르르 군기 봤자. 라치카. 치카치카치. 라치카 일단 바람 맞고. 이거 일단 이거 있을 거고. 립싱크하고.
제가 완벽해. 우와, 우리 깃발이야, 우리 다 했잖아. 우와, 감동인데 이거는 진짜? 웨이비 깃발까지 딱 있네. We are the world. 그러니까 진짜. 저거 대화료 좀 우리한테 주실래요? 그러니까. 조회수 한 얼마 달라 그럴까? 아, 나 원트가 제일 궁금해. 아, 진짜. 이제 연예인 분 등장이겠지? 그리고 영지유정 등장. 왜? 진짜 어디 계시죠? 저는 왜 이 게스트를 쓴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약간 인지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존재감이 되게 세다. 그러니까 채연 씨가 무치... 이렇게 말하면 되나? 말했는데 뭐. 미안한데 진짜 채연 씨가 하나도 안 보였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오신 게스트분들을 되게 살려주기 위한 무대처럼 보이는 게 조금 아쉬워. 맞아. 같이 사는 느낌이 아니라